그 언니한테 이제 that이라는 거 설명하면 저것이란 그런 뭐 당연한 대답이 나온대. 근데 이 that 하나만 해도 사실은 이건 쓸 필요 없어.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that이 이래. 그 중에 저것은 네가 제일 먼저 배운 거야 그냥. 근데 이제 내가 that이 워낙 이렇게 많으니까 애들이 외우기 너무 힘들어 하거든. 근데 애들이 내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that에다가 딱 이제 뭐 어떤 수업을 하다가 that에서 밑줄 딱 꺾고 이게 뭐한 that인지 좀 이따가 내가 물어볼 거니까 너희들이 대답 좀 해줘 이러면 서서히 이렇게 애들이 암기하는 게 이렇게 번져나가. 야, 너 그 다 어떻게 외우겠니? 어? 지시사, 접속사, 관계사, 동격. 뭔 말인지도 모르겠지. 어? 어? 이때 강조구문. 오케이. 뭐 생략할 수 있는 대신이, 없는 대신이. 막 너무너무 많아. 이렇게, 뭐, 그냥 뭐 하다가, 뭐, I think that he is kind. 이런 문장이 뭐 하다가 공부하다가 나왔어. 공부하잖아, 공부하다가 대시 딱 나오잖아. 그럼 애들 벌써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 저기 분명히 선생님 밑줄 꺾을 거다. 좀 이따 물어보겠지. 그럼 나중에 애들이 이거 세 번째 배운 겁 만드는 대시예요. I think that he is kind. 나는 생각한다. 그가 친절하다라. 는 것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숙제가 버거운 이유 중에 하나는 네가 그동안 네 탓을 하는 게 아니야. 어? 그냥 뭐 그런 뭐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겠지. 그치? 필요성이 없어. 뭐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뭐 중학교 올라가서 중1 때 ABC 배웠는데 뭐 우리 때는 되게 옛날 같지? 되게 옛날이야. 자, 그래서 그래서 뭐 주현이가 생각하는 쌤의 장점은 뭐 일단 묻고 답하기가 많다. 그 다음에 쓰는 용어가 조금 더 뭐 이해하기 쉽다. 뭐 어떤 시니 뭐 이런 얘기 하다 시니 이런 얘기 하기 때문에. 하지만 단점은 숙제가 너무 많은데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쌤은 또 그게 지 장점이라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will 하고 be going to에 대한 이제 문제풀이부터 할 차. 아, 여긴 했구나. 맞나요? 아, 여기서 할 차례 맞지? 문제풀이? 어? 36? 문제풀이 여기 했나? 문제풀이 아니잖아. 아, 했어? 어, 그럼 36 펼 차가 뭐해? 어? 안 했는데 저 숙제를 안 했다고? 응? 아, 이거 할 차례인가? 의무서 워크. 아, 의무서 워크북 할 차례인가? 오늘 수업이? 자, 그래서 의문사 워크북 할 차례입니다. 먼저 후에 대한 얘기 하면 여기다 쉼표를 했어. 내가 왜 쉼표를 할까? 어이구, 그래. 그렇죠. 뭔가, 그러니까 후에 대한 대답은 원칙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I 라면 whom에 대한 대답은 me가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whose에 대한 대답은 그래서 요렇게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who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who는 주격인데 얘가 서서히 whom do you love? 이런 식으로 하기가 좀 그렇더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who do you love? 그러니까 who는 who에 대한 대답은 서서히 시간이 흐르면서 언어라는 게 어떤 자연규칙이 아니란 말이야. 물은 뭐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100만 년 전에는 낮은 곳에서 위로 흘렀을까? 아니잖아. 항상 물은,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그렇게 변하지 않아, 규칙이. 하지만 언어라는 건 사람들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얘가 후가 목적격도 가능해졌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후스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그래서 누구의 책이니 멀리 있는 저것은 할 때 후스 북 is that 이라고 얘는 항상 뭘 만든다? 덩어리를 만든다 라고 했어. 항상은 아니다 참. 됐습니까? 하여튼 거의 이런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후 이 기준은 이제 여러분들이 중1이니까 수준학교 후만 얘기하는데 어차피 중2 때만 문법 공부가 끝낼 거 아니니까 앞으로 할 것도 살짝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 지금 후가 이제 그러니까 I도 되고 me도 답이 될 수 있다라는 대답 여기서 쓴 거야 지금. 누구 누구를 이란 뜻으로 하는 얘기가 I, who에 대한 대답이 I가 될 수도 있고 who, me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who에 대한 대답으로 뭘 알려주거나 이름을 알려주거나 그 다음에 저 사람 우리 아빠다 우리 엄마다 나의 선생님이다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까? 직업은 뭐로 물어야 돼? What? 그렇죠. What으로 물어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 A가 뭐라 물어봤더니 Who is he? 했더니 Who에 대한 대답 He's my grandfather.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Who가 이제 Who가 당연히 이거 뭐 쓰일 수 뭐 역할을 월 그러니까 여기서는 Who는 의문문에서 누가란 뜻으로 주어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Who가 그 역할을 했던 거다.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A가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 Who broke the window 했는데 요 의문문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지 그쵸? 자 그동안은 계속 여기에 뭐가 들어있니 그러면서 얘를 자꾸 꺼냈었어 이 속에 뭐 broke 속에 뭐 들어있어 그래서 그럼 원칙적으로는 did who break the window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가 뭐인 이런 의문문의 특징을 뭐가 뭐인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 일 때 이게 좀 문법적인 용어가 좀 필요한데 뭐가 바뀌지 않는다?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그대로 쓴다 그대로 쓴다라는 걸 내가 어떻게 증명했냐면 Who broke the window? 라고 물어봤더니 Sam did 라고 하고 있는데 Sam did의 did는 뭐 대신 왔어? Sam 그래서 did가 뭐 대신 왔다? Sam broke the window 대신 왔잖아 그쵸? 그니까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순서가 똑같은 거야 Who broke the window? Sam broke the window 됐습니까? 그래서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라는 설명이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니까 이 말을 하면서 간단한 이런 표현이 기억나는 게 제일 좋은 문법 공부야 왜냐하면 이건 그냥 설명이야 이거 주인문사가 주어일 때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는 그냥 공허한 거야 네가 실제로 그게 어떤 식으로 문장에서 적용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개념 설명과 예문이 정말 중요한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what 그렇죠? what은 보통 이제 어떤 기초적으로 원래는 이제 물건은 물체죠 물체 그 다음에 what은 다른 뭐 파생되는 건 없는데 근데 비슷한 건 있어 비슷한 거 비슷한 게 which라는 녀석이 있어 which which의 뜻이 뭐지? 어느라는 뜻이야 어느 그러니까 뭐 똑같진 않지만 그러니까 뭐 위치 같은 경우에는 뭐 너는 뭐 오렌지 주스가 좋냐 아니면 뭐 포도 주스가 좋냐 이럴 때 뭐 골라라 할 때 주로 쓰는 거고요 what은 뭐 전체적으로 열어놓고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what을 쓴다 자 그래서 what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사람이야 사람 근데 사람한테도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은 What is your name 할 때 그거고요 뭐 그러니까 who에 포함된다고 그보단 더 중요한 게 바로 직업임 직업 그러니까 what, who is he 했을 때는 뭐 그는 he is 규현 이렇게 하든지 he is my student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지만 what is he 했을 때는 he is a teacher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준다 그래서 네 이름 뭐니 is 했더니 my name is Justin 그렇죠. what을 써서도 이렇게 저스틴이라는 답이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 my name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뭔 얘기했냐 이런 얘기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너한테 무슨 말을 할 거야. 이 말을 하겠지. 무슨 색깔? What color? 그렇죠. 무슨 종류? What kind?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때 그러니까 형용사는 무슨 시기 때문에 어떤 시기 때문에 뒤에 뭐가 하나 붙어 있는 게 자연스럽다 것이 하나 붙어 있는 게 자연스럽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색 어떤 차 어떤 종류 그래서 이거 설명할 때 의문사가 뭘 이루고 있다?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뭔가 뭐 위치를 왔다 갔다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 what color 같은 경우에 what하고 color를 분리시켜 버리면 안 돼 같이 다녀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형용사의 역할을 쓰기도 한다. 그래서 what? 어, 그래서 뭐 이 문장 읽어보자. 그래서 그는 무슨 스포츠 좋아하니? What sports does he like? 그렇죠. 종류를 묻는 거죠. 그랬더니 what sport에 대한 답? He likes tennis.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스포츠? 무슨 스포츠? 뭐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살짝 비슷하고 여기 위치입니다. 위치. 위치는 어느란 뜻도 있고 저 밑에 CF가 볼까? 어느란 뜻, 어느 것이란 뜻도 있고 어느란 뜻도 있다. 그러니까 what이랑 같은 거지 지금. 같은 어떤 부분이 문법적으로 같은 거야. 그래서 위치가 어느 것이란 뜻일 때는 의문 대명사라 했지. 아까 what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which color, which 뭐 which book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그때는 의문 형용사다. 의문 어떤 시다. 뒤에 것이 오는 게 자연스럽고 마찬가지 아까처럼 덩어리를 이루고 뭔가 왔다 갔다 이동이 필요할 때는 절대 둘을 이별시키면 안 된다.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 자, 어쨌든 일단 다시 돌아가서 위치가 의문 대명사 어느 것, 것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때 뭐 제한된 대상 중에서 선택을 물을 때 쓰기 때문에 위치가 들어가 있는 의문문을 무슨 의문문이라고 한다? 선택 의문문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것과 저것 중에 어느 것이 니 연필이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ich pen, which is your pencil, this or that. 그래서 요런 게 붙어 있는 게 바로 this or that 같은 게 붙어 있는 게 이게 바로 뭐의 특징이다? 선택 의문문의 특징이다. 예, 그랬더니 대답이 이게 내 연필이야? This is my pencil.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색깔, which color 이렇게 얘기합니다. 덩어리 이룬다. 그래서 이것과 저것 중에서 어느 것이 네, 어느 휴대전화가 네 거냐 라고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고 저게 내 거야 라고 표현하는 거 대화 그냥 쭉 읽어봅시다. Which cell phone is yours, this or that? 그랬더니 that one is mine. 오케이. 자, 이제 얘가 처음 등장했는데 이런 걸 보고 대명사, 아 이거 처음 등장한 거 아니구나. 그렇죠? 뭐 대신 왔다? That cell phone 대신 왔죠. That cell phone is mine. 뭐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33번 간단 정리. When과 where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고맙게도 벌써 줄이 하나 거져 있네. 그쵸? 줄이 하나 거져 있네. 줄 이렇게 해갖고 왼쪽으로는 기초적으로 기초적으로 명사고 그 다음에 얘들 중에 모두 된 애들 있다? 형용사가 되는 애들도 있죠. 근데 이제 33번부터 제목만 한번 읽어볼까? 제목만 읽어볼까? When, where, how, why 그렇죠. When, where, how, why는 무슨 시, 어찌 시라 했죠.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의문 부사인데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되죠. 얘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죠. 그렇죠. 뭐일 때도 있고 의문 형용사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의문 부사일 때도 있는데 의문 형용사일 때 선생님이 예로 자꾸 드는 게 바로 뭡니까? How are you? I'm fine. 그쵸? 아무 묻고 답하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 물었어. 그랬더니 I'm fine. 난 어떤 상태다? Fine한 상태다. Fine. 좋은 괜찮은. 그때의 How는 How are you? 써보면 되겠죠. How are you? 할 때 How는 뭐다? 의문 형용사로서 쓰인 거다. How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문 부사 같은 경우에는 뭘 자꾸 붙여서 얘기했어. 그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 제일 긴 게 뭐야? 몇 권의 책? How many 뒤에 세 복수야 단수야? How many books? 됐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덩어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 위치를 나중에 간접 의문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거야. 그때 위치를 좀 바꿔야 되거든. 그렇게 위치를 바꿔야 될 상황이라도 얘는 붙어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덩어리를 이루는 거. 얼마나 먼? How far? 얼마나 자주? How often? 그렇죠. 얼마나 많은 개수는 how many how 뒤에 명사까지 붙이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양 할 때 how much, much 뒤에 명사 또 붙이죠. How much money?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when은 언제죠, 언제. 언제란 뜻으로 시간과 날짜 등을 물을 때 쓰는데, 근데 나는 꼭 시간 대답을 듣고 싶다라고 하면 when 대신에 뭘 쓴다 했더라? 그렇죠. 날짜는, what date? 요일은, what date? What date가 날짜야, 요일이야? 날짜. 그렇죠. What date였죠. 구체적인 대답을 원할 때, 요일은 뭐였다? What day? day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난 몇 무슨 요일인지가 궁금해. 나는 몇 월 며칠인지가 궁금해 할 때, 난 몇 시인지가 궁금할 때는 when 대신에 조금 더 뭐 좀 더 디테일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 뭐 시간이 궁금하니까 time이란 단어가 섞여야 될 거고, 됐습니까? 요일이 궁금하니까 무슨 무슨 Sunday, Monday 할 때 day가 들어가는 거고, 날짜는 영어로 date니까 what date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바뀌기도 한다. 됐습니까? 어쨌든 부사다. 그래서 그 영화가 언제 시작하니? 라고 묻고 싶었으면 뭐라 물었더니 11시에 시작한다. 뭐라고 묻고 뭐라고 대답했다? When does the movie start? 라고 물어봤더니 It starts at 11. 됐습니까?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을 밑에 밑줄 그으면 밑에 B의 대답에서 when에 대한 대답은 11. 11은 그냥 11이라는 명사입니다. at 11이 붙어야지 무엇 11이 아니고 언제 11시에. 자, 얘도 at 같은 애들도 좀 이따 모아놓고 어떤 제목이 붙어있는 문법에서 한꺼번에 할 텐데 이런 애를 보고 뭐라 그런다? 전치사라 그러죠. 앞제빗이라고 합니다. 초딩들한테는 앞에 놓는 말이다. 뒤에는 항상 뭐가 온다? 것이 온다.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을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주는 장치가 바로 이 전치사입니다. 버스는 버스인데 어떻게 버스 타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했었어? 버스 타고 at. by bus 뭐래? by bus하고 같은 표현 on a bus, on the bus도 기억나십니까? 어쨌든 on이든 by든 다 전치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그 다음에 어디에, 어디에서 라는 뜻으로 장소를 물을 때 쓰는 건 바로 뭐? Where. Where겠죠. Where is the post office? 했더니 또 뭐 우체국 위치 묻고 답해보세요. 얘가 뭐라 그래요? Where is the post office? 했더니 is next to the bank. Is next to the bank. The post office is next to the bank. 됐습니까? 자, 근데 이 대화는 되게 어색해. 이 대화는 되게 어색해. 이 대화에서 뭐를 바꿔줘? 어떤 글자, 다 단어 하나를 바꿔줘야 돼. 바로 더가 아니고 어가 와야 되겠죠. Where is the post office? 이랬어야죠. 왜 그럴까요? 더 있는 말. 그렇죠. 이 사람은 여기에 뭐 이곳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자기가 아는 우체국인 거야 뭐 이 근처에 우체국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뭐 대충 들었는데 물어보는 거야. 그거죠. 두 번째 거죠. 그러니까 where is the post office? 하고 it은 뭐 대신 왔다? post office 그냥 post office 대신 왔다. post office 이 대답을 해주는 사람은 이 우체국이 어딘지 아는 사람일까 모르는 사람일까? 아는 사람. 그럼 뭐라고 뭐겠어 이 사람? The post office. 뭐라고? The post. 그렇죠. The post office인 거죠. 이게 바로 한국인들이 좀 감 잡기 힘들어하는 어와 더의 차이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next to라는 게 있는데요. 뭐 이게 next to도 전치사 덩어리인데 뭐로 바꿔 쓸 수 있지? by죠. 뭐뭐 옆에 라는 뜻으로. It's by the bank.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 건너편에 라는 거 학교에서 배웠을 건데 건너편에 만약에 은행 건너편에 있다 는 뭐였었냐면 아이고요 It's across from the bank 이래야 되겠죠. It's across from the bank 건너편에 뭐뭐 앞에는 뭐지? 승희님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야 원래. In front of죠. In front of. 몰라요? 몰랐습니까? 꼭 알아두세요. front입니다. In front of. front. In front of. 그 우리말로 in front of 뭐뭐의 앞에 반대말은 뭐뭐의 뒤에겠지. 뭐뭐의 뒤에는 뭐지? behind.
behind겠죠. behind. behind the bank. 이런 것들도 알아둬야 돼. 자, 그래서 when과 where에 대한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how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how가 의문 형용사도 되고 의문 부사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글로 쓰는 게 how가 어떤 시도 되고 어찌 시도 된다. 방법을 묻는 거죠. 이건 방법. 이거는 상태죠. 상태. 그래서 상태를 물어볼 때 how는 형용사인 거고 방법을 물어볼 때 how는 부사인 겁니다. 어찌 시. 오케이. 그래서 서로 뭐 안부, 서로는 아니고 안부 묻고 답하고 있죠? 뭐라고 물었더니? How are you today? How are you today? 그랬더니 대답이? I'm fine. Fine의 뜻은 좋다가 아니고 괜찮은. 괜찮은 이란 어떤 시니까 이때 how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의문 형용사라고 한다. 대답이 형용사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외워야 어떤 덩어리들이죠. How가 어찌 먼, how far. 얼마나 먼 이러겠죠. 얼마나 뜻으로 정도 같은 것을 정도를 물어볼 때 쓴다. 그래서 너 펜 몇 개 갖고 있니? How many pens do you have? How many pens do you have? How many pens가 뭐기 때문에 덩어리이기 때문에 얘들은 이별시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모자는 얼마니? 라고 묻는 문장 할 건데요. 이 문장을 말할 때는 생략된 말까지 한번 넣어서 얘기해 볼까요? 모르겠습니까? How much is this cap? How much is this cap에 뭐가 생략됐을까요? 바로 how much money가 생략된 거죠. How much money is this cap? much 뒤에는 셀수 money 돈이란 뜻일 때 셀수가 없 돈이란 주로 돈이란 뜻이죠. 셀수 없겠죠. money's 이런 거 없습니다. How much money is this cap? 됐습니까? 아, 여기서 이제다가 하나 이제 플러스 해줄게. 자, 이렇게 물었을 때 만약에 10달러다 그러면 this cap은 한번 길어봤자 그러면 10달러다 it's $10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왜 틀렸을까? 당연히 그렇죠. 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time은 셀 수가 없는데 얘를 세는 단위 중 하나인 hour는 hours로 얼마든지 쓴단 말이죠. 됐습니까? 얘는 우리말로 그러니까 초딩들이 맨 그게 뭐해? 난 도저히 모르겠어요. 막 이럽니다. 개념이 덜 잡혀서 그래. 그러니까 영어에서 얘기한 time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우리는 그 중간 어딘가 계속 있는 거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데 셀 수 있겠냐? 그쵸? 그니까 단수 취급하는 거야. 근데 그걸 이렇게 쪼개는 거야. 이렇게 단위. 초단위로. 그쵸? 그쵸. 그래서 몇 초가 모였더니, 60초가 모였더니, 그때부터 미니트라 그래. 그치? 맞죠? 60초가 1분인 거 모릅니까? 그리고 또 미니트가 60개 모였더니, 이제 그 단위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단위. 그니까 어떤 개념은 셀 수가 없지만, 그것을 세기 위한 단위는 뭐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셀 수가 있다. 그러니까 money는 셀 수 없지만 dollar.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는 뭐예요? one. one이죠. 근데 one은 ones로 안 써. 왜 그런지 알아? one이 money 같아서가 아니고 뭐 one이라는 또 뭐 우리나라 돈 단위를 won으로 합니다. win의 과거형하고 똑같이 생겼죠. 이게 우리나라 화폐 단위인데 얘는 뭐 같은 애냐 하면은 얘 같은 애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안 쓰는 것일 뿐이야. 알겠습니까? 와 진짜 선생님 디테일하게 설명해 준다잉.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너한테 몇 살인지 물었더니 네가 대답하는 거 대화처럼 만들어 봐. 선생님이 너 뭐라고 그랬는지 네가 말해 봐. 내가 뭐라고 그랬다?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그랬더니 네 대답은?
I'm 몇 살인지 모른다 지금. 몇 살인데 너? 14살 아니야? 어? 13살이야? 어? 몇 살이야? 14 그렇지. Fourteen 하고 fourteen 있고 year는 셀수 있죠. 올해 셀수를 보시는 거야. I'm 14 years old. How old are you? I'm 14 years old. 됐습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뭐 남동생 키 묻고 답해보세요. 아무 키나 집어넣어서 답해보세요. How long is my father? 사람 키를 보고 long이라 그러면 대단히 어석하고요. 아, How tall? is your brother? How tall is he? 됐습니까? 물론 뭐 외국인들 원어민한테 How long are you? 라고 물어보면 뭐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지? 코 길이 물어보는 건가? 팔 길인가? 이럴 거야. 톨이라고 해야 되겠죠, 키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물체의 길이를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강은 얼마나 길이? How long is the river? 오케이,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면서 계속해서 끊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How many pens do you have? How much money is it? How old? Are you? How tall is he? 됐습니까? 그 다음 거 How long is it? 됐습니까? 얼마나 길어? How long is the river? 방금 얼마나 길니?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나 머니 하고 있어요. 좀 이따가 어디다가 저 이거 하고 나서 내가 어디다가 펜을 칠할 건데 형광펜 칠할 건데 네가 생각한 거긴지 한번 생각해봐 미리.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머니 라고 묻고 싶었으면 뭐라고 했을 거고 How far is it from here? How far is it from here? 고 네가 생각한 형 선생님이 형광펜 칠할 부분은 어디야? How far is it from here? 선생님 어디다가 형광펜을 칠하겠다? Far here. 여기 나겠죠. How far is it from here? 그럼 좀 이따 it에 대한 얘기 좀 해줘. 됐습니까? 선생님 좀 이따 번호를 쓰겠지. How far is it from here? 됐습니까? 그 다음 누구는 칼질 좀 해야 되겠네. 누구는 너는 어떤 질문? 어디? Where? 그 다음에 어떤 질문? 얼마나 오래? 그쵸. 얼마나 오래? 이거 자체가 질문이고요. 뭐 했니? 살았니? 그래서 이걸 영어로 표현했더니 어떻게 됐다? How long did you live? How long did you live in Seoul? 자, 근데 이 질문은 서울에 사는 사람한테 하는 질문일까? 서울에 살지 않는 사람한테 하는 질문일까? 서울에 살았던 지금은? 어. 지금은? 서울에 산 자, 서울에 사는 사람한테 얼마나 오래 서울에 살았니? 라고 물어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How long do you live in Seoul? 알겠습니까? How long did you live in Seoul은 지금은 서울에 안 사는 사람한테 할 질문이죠. 왜 그럴까요? 문장의 시제가 뭐야? 그렇죠? 과거죠, 과거. 됐습니까? Hey, how long did you live in Seoul? 서울에 안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얼마나 자주 운동하니? 라는 표현은? How often do you exercise? How often do you exercise?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쭉 넓게 보고 선생님이 이제 쭉 칠해 나가겠죠. How many pens? How much money? How old? How tall? How long? How far? How long? How often? 됐습니까? 근데 두 번 나온 게 있어. 누구지? How long? 그렇죠. How long은 진짜 물리적인 자 같은 걸로 재서 측정하는 길이를 물어볼 때도 있고 뭐의 길이를 물어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엔 뭐가 생겼냐? How long time? How long time did you live in Seoul? 됐습니까? How long time?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did you live in Seoul?
그러니까 how는 어찌시고 long은 어떤시고 time은 이름신거야. 어찌 어떤 시간 얼마나 뭐 얼마나 긴 시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참 오 그냥 지나갈 뻔했네. How often 이란 말은 얼마나 자주 란 뜻인데 이거 말고 쓸 수 있는 거 얘기해 준 것 같은데 얼마나 여러 번 이라고 물어봐도 되지? 그래서 how often 대신 쓸 how? 어. many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time이 시간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고 번 횟수 번 횟수면 셀 수 있으니까 뭐치겠어? many겠어? many 위엔 단수 복수? 복수. many 복수. 북스 머니? many 복수 그래서 many times 됐습니까? how many times do you exercise? 됐습니까? fact check니까 무슨 시제야? 현재 중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why입니다. why. why는 왜 라는 뜻으로 이유와 원인을 쓰며 대답은 주로 뭐로 한다? 뭐로 한다? because. because로 한다. 플러스 뭐로 할 때도 있다? because of로 할 때도 있다. 자, because로 할 때랑 because of로 할 때랑 뭐가 차이가 나는지 잠깐 얘기할게요. 나와라. word.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자, why did you buy the chocolate? 그렇죠. 무슨 시제에 무엇을 뭐 했던 이유 과거 시제에 초콜릿을 샀던 이유를 묻고 있죠. 아까 초콜릿 왜 샀어? 그랬더니 because I wanted. 내가 뭐 했기 때문이다. 원했기 때문이죠. 뭐 하는 것을 너에게 그것을 주는 것을 너한테 주고 싶어서 샀지. because of 이유는 무슨 뜻일 것 같아? 너 때문에 왜 샀다? 너 때문에 샀어. 위에 건 뭐 때문에? 내가 주고 싶었기 때문에 인데 because 뒤에는 누가 다 갖고 와야 돼. 나중에 접속사라는 얘기를 배울 거야. 접속사 됐습니까? because가 뒤에 of가 없을 땐 접속사야. 그래서 야 이건 적을 필요 없어. 나중에 할 거니까 지금 예방접종이야. 드러나 그냥. 아 언제 저런 얘기 한 거 있다 한 적 있다 생각만 하면 돼. 누가 뭐뭐 했다죠. 이거 없어지면 내가 너한테 그것을 주기를 원했단데 그거를 다짜 떼버리고 원했기 때문에 자 접속사라는 애들을 좀 쉽게 얘기하면 누가 다였는데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갖고 있는 뜻으로 바꿔주는 애를 보고 접속사라 그러고 그 다음에 because of에 여기에 of를 보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전치사라고 부르지. 전치사 뒤에 내가 뭐가 온다고 그랬어. 명사가 온다고 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because도 because만 있는 게 아니고 because of도 있을 수 있고 어떨 때 뭘 써야 되는지 나중에 이제 중2 말이나 중3에 슬슬 물어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칼질해보면 누가 사람들은 왜 무엇을 피자를 좋아하니 라고 팩트 체크하고 있죠. 그래서 시제는 현재.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 대화 그렇죠. A가 뭐라 그랬더니 B가 뭐라 그래요? Why do you people like pizza? 오케이. 내 눈엔 U는 안 보이고요. Why do people like pizza? Why do they like pizza? Why do people like pizza? People은 날 때부터 S가 필요 없는 무슨형, 복수형, 단수형은 뭐다? person이겠죠. P-E-R-S-O-N. 그러면 a person 할 수 있어 없어? a person 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할 수 있죠. a people 할 수 있어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두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 읽고 내가 어디다가 형광펜 칠할 건데 그게 그건지. 그래서 대답을 뭐라 그랬더니 Because it's delicious. 그럼 이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이슨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죠. 그게 뭔데? 피자. 대신 온 거, 대신 온 거. 그걸 대신 온걸 보고 쓸데없이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런다? 인칭 대명사라고, 인칭 대명사. 됐습니까? 인칭 대명사. 그러면 2번, 이건 아니지만 2번은 뭐였어? 비인칭 주어죠. 그래서 바로 이 녀석이 바로 뭐다? 비인칭 주어였죠.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도 종류가 있고 그걸 이제 나중에 실컷 가르쳐주고 나서 갑자기 한꺼번에 막 묶기 시작합니다. 미리미리 it을 구분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개념 정리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연습 문제 풀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를 1번부터 3번까지 쭉 하는데 하면서 선생님이 어디를 형광펜 칠할 것 같은지 얘기해 주세요. 먼저 문제 풀이. Who made this cake? 이라고 물어봤더니 My dad made it. my dad did made it. 계속해서 두 번째. Who do you like most? Who do you like most? 했더니 I like Carol most. I like her most. 그래서 뭐 그다음 계속해서 Who did she meet yesterday? Who did she meet yesterday? 했더니 She met Kevin and Brian. 그래서 she met Kevin and Brian. 됐습니까? 그래서 who made this cake? 여기서는 뭘 물어볼 것 같아요? 바로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냐라는 거 묻겠죠. 그쵸? 그럼 뭐것도 뭐 살짝 얘기하든지 말든지 뭐. 됐습니까? 이건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됐습니까? Who made this cake? My dad made it. 계속 2번. Who do you like most? 했더니 I like carrot most 했죠. 그쵸? 뭐 특별한 거 없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는 얘는 이제 예방접종 하나 할게. 얘는 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아마 처음 얘기할 거야. 그다음 계속해서 3번. Who did she meet yesterday? She met Kevin and Brian. 에서는 특별한 거 없어. 그쵸? did하고 met이 합쳐지면 뭐가 튀어나온다? met이 튀어나온 거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죠. 됐습니까? 여기에 when에 대한 대답이 있죠? 이 대화 속에 when에 대한 대답 뭐가 보여요? 그렇죠. yesterday가 어제란 뜻이면 그럼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당연하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뭘 물어볼 것 같아? 이 중에 의문 형용사 오케이. 얘들은 다 의문 대명사입니다. 의문 형용사 없습니다. 분은. 의문 형용사? 여기 있어. 의문 형용사. 됐습니까? 얘는 의문 형용사죠. 소유격인데. 됐습니까? 이거, 누구의 볼펜이야? 뭐? 내 거지. 어떤 볼펜이라고? 나의. 어떤 볼펜? 나의 볼펜. 그러니까, 소유격은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훔이 가능한 거 생각해 놨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훔이 가능한 건몇 개? 한 개. 그래서 뭐? Whom did she meet yesterday? 그렇죠. Whom did she meet yesterday?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 말은 케빈 앤 브라이언 안만 길어봤자 뭐란 말이야? Them. 그렇지. 오, 데이 할줄 알고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데. 그런데 하나가 빠졌죠. Whom do you like most? 누구를 난 가장 좋아하니? Carol. 안만 길어봤자. She. Her. 아, 훔이 되니까 훔 거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who do you like most? 너는 누구를 가장 좋아하니? 그랬더니 I like Carol 뭐. 난 캐럴이 제일 마음에 들고. 좋습니까? 자, 그래서 made it에 대해서 뭔 얘기할 것 같아요? 후 브로크 더 윈도우 샘 그래 my dad did 그리고 it은 당연히 더 케이크 대신 왔겠죠 my dad made a cake 됐습니까? 자 그럼 most는 처음 얘기할 건데 너는 누구를 많이 좋아하니 했으면 who do you like much 했겠지 그치? 근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중에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중에서 누구 아 이거 하면 선택의 의무 생각나겠다 이건 빼버리고 그러면 자 그럼 빼버리고 누구 빼버리고 A와 B 중에서는 빼버리고 설명하는데 방해되니까 그럼 누구를 더 좋아하니 였으면 Whom do you like more 였겠죠 얘를 보고 좀 이따 뭘 할까 원급 비교급 얘는 뭐라 그럴 거다? 최상급이라고 할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터, 하티스트 같은 거야. 오케이, 그렇구요.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2번 관로 안에서 알맞은 무엇을 고르면서 선생님이 어디다 형광펜 칠할 것 같은 생각해 보세요. 일단 완성시켜 볼까요? Who is that cute Who girl? is that cute girl? 그다음에 Whose umbrella is this? Whose umbrella is this? 3번? Who are you talking to? Okay, talking to. 애리 소리 안 납니다. Working이 아니고 walk이잖아. Work가 아니고 walk잖아. Who are you talking to? 그래서 4번? Who broke? 아, whom? Whom? Whom broke the pipe? 다 풀었어? 오케이. 그래서 이 중에 틀린 거? 이즈 댓 큐트 아, 걸 4번에 무슨 훔 브록 더 베이스 그러면 내가 깼으면 미 브록 더 베이스냐? 응? 그래 오케이 후 이즈 댓 큐트 걸 that은 무슨 뜻의 that이다 네가 제일 먼저 배운 저 귀여운 소년 누구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that cute girl 앞만 길어봤자 그냥 나의 시스터다 Who is that girl? 했더니 Sister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Whose umbrella is that은 끊어 읽기를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누구의 우산이니 이것은 했더니 내 거다 This is my, it is mine. It's mine, it's mine 그렇죠 it으로 해야 된다 했죠 Whose umbrella is this? It's mine 그러니까 좀 멀리 있으면 That's mine 할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Who are you talking to? 뭔 뜻이겠어? 누구에게 너는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 Who are you talking to? Who broke the vase? 누가 꽃병을 깼니죠? 아까는 창문 깨더니 이번엔 베이스를 깹니다. Who broke the vase? 그래서 Who broke the vase라고 엄마가 물어봤는데 솔직하게 내가 그랬다고 대답한다면? 그렇죠. I did. 제가 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후에다가 세모했어. 후 앞에다가 Who is that cute girl에다 후 했어. 그러면 Whose umbrella is that은 세모는 안 할겠지. 당연히. 별표 했다 치자. 그러면 Who are you talking to에다 뭐 할래? 얘는 이걸 해야지 뭐. 됐습니까? 그럼 Who broke the vase는? 이걸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소유격이고 얘는 주격은 아니야. 얘는 주격은 아니고 보호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좀 설명할 거고. 얘는 지금 주격이죠, 주격. 얘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om are you talking to?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Whom are you talking to? 했더니 내가 너한테 얘기하고 있잖아 라고 대답한다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m are you talking to?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누구한테 얘기하겠냐? I'm talking to you. 근데 나는 혼잣말 하고 있으면 I'm talking to myself. 오! BAM! 오, I am talking to me 할 줄 알았더니 Very good! 거 봐 실력이 막 쑥쑥 살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어? 계속 혼자 할 거야? 점심 차려라. 자, 그래서 어법상 바르게 고치라고 하고 있는데 요 이 중에서 혹시 훔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훔으로 바꿔서 바르게 고쳐주면 좋겠는데? 그럼 1번 생각했어? 이 중에서 훔 되는 건 훔으로. 자, 그럼 1번 가보자! 1번은? Who wrote this book? 이라고 물었는데 내가 썼으면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썼어. I did. 그래.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그래서 훔이 안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준비했나? 가볼까? 메시지 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보냈으면? I did. 됐습니까? Who sent me the message? I did. I sent you the messag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은 이게 뭔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누가 이반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내가 제일 인기 있으면 뭐라 그럴래? 누가 이반에서 제일 인기 있어? 어? 나지 나? 내가 제일 인기 있어. 그런 대답이라면 어떤 대답이겠어? 잘 모르겠어? 그럼 그녀가 제일 인기 있으면 어떤 여자애가 있는데 걔가 제일 인기가 있으면 Who is the most popular in your class? 그랬더니 She is the most popular in my class 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문장 어떻게 고쳐서 읽어야 된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너한테 대답을 왜 해보라 시켰겠어? 네가 방금 대답을 내가 다 했지만 대답이 She is the most popular in my class였지. 그러면 She is the most popular in my class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야? 여기서 돌 깨지는 소리 들린다. Who is the most popular in your class? She is. 아하. 알간?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4번. Who
who they invented the to the party yesterday. They invited to the party yesterday.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누가 그들을 어제 누가 그들을 이 파티에 초대했지? 어제 누가 그들을 파티에 초대했니? 그들을 아. 그렇죠. 그들을이다 그치? whom they invented to the party yesterday. Whom they 자꾸 invent라네? 아, invited to the party yesterday. 그렇죠. 그래서 whom they invited to the party yesterday라고 물어봤더니 야 너 초대자 너라고 대답한다면? Whom they invited to the party yesterday 했더니 그들이 너를 초대했어. 누가 다? They invited whom? You to the party yesterday. 그쵸. 말이 되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They invited. 그들이 초대했니? Did. 알겄냐? 아. 그들을이냐 얘가? 아. 어? Whom did they invite to the party yesterday? They invited you to the party yesterday. 기억 안 나? 아하.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om 되는 건 하나밖에 없었네. 누가? 만약에 나를 초대했으면 they invited me가 되죠. 됐습니까? 무슨격 whom에 대한 대답? 주격이야? 목적격이야? 목적격. 그러니까 얘는 whom이 된다고.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내 수업의 스타일이다. 알겠습니까? 내 수업의 클래스가 이 정도다. 일단 계속해서 이건 선생님이 딱 보자마자 뭐라 그러겠어? 칼질하자 계죠.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그 그림을 뭐 했니? 샀니? 딱 봐도 무슨 시제? 과거. 됐습니까? 이번도 누가 내가 네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니? 네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남자라면 he 여, 뭐 그렇게 아니 남자라면 그냥 he 여자라면 쉬죠. 됐습니까? 그럼 이 문장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건데 그거를 다시 늘려놓으면 되겠지. 그걸 지우고. 그렇잖아. 그는 누구니가 뭐야 영어로? Who is he? 그렇죠. 그럼 he 자리에다가 he 빼버리고 네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를 넣으면 되겠네. 그렇지. 그렇게 한 거 맞아? 그 다음에 3번 누가 무엇을 피아노를 치고 있니? 딱 봐도 무슨 시제? 현재 진행형. 아우 눈치 빨라. 맞습니까? 예, 하필이면 뭐 축구하는 게 아니고 피아노를 치네. 아하. 근데 옆에 다 있네 재미없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다 누가 그 그림 샀니? Who bought who I who 아 틀리든 맞든 틀리든 읽으면 돼. Picture. 그렇죠. Who bought the picture 하면 되겠죠. 막 발음 틀릴까봐 겁낼 절대 하지마. 발음은 영어에서 그냥 소통 밑에 있는 때 같은 거야. 어?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사라져. 어? Who bought the picture. 그것도 손톱 밑을 봅니까? 별거 아니라고. 세 발의 피라고. 세 발의 피 나면 죽는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는 표현이란 건 알지? 세 발의 피가. 몰랐어? 요즘 학생들 그게 문제라더라, 야. 우리말 이해를 너무 못한대. 너 고지식 하다가 칭찬인 것 같아? 욕인 것 같아? 칭찬은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인데 고지식하게? 되게 어떨 때 야 너 참 고지식하다 그러냐? 어떨 때? 융통성이 없고 아하 어? 이럴 때 융통성이 있으면 진지한 어? 그러니까 막 뭐 남녀 칠세 부동석이 무슨 뜻이야? 남녀 칠세 부동석 남자와 여자가 7살 이상이 되면 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어? 이런 게 바로 고지식한 거죠. 지식이 높은 게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Who bought the picture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네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인데 아까 전에처럼 해보자. 일단 그는 누구니는 뭔데? Who is he인데 그거를 이 의미에 밖에 바꾸면? Who is your favorite singer? 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Who is your favorite sing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피아노 치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o is playing? Who is playing the piano? 됐습니까? 물음표는 꼭 다 붙여라잉. 자, 그 다음에 이 중에 whom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케이. 만약에 내가 샀으면 I did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 후에 대한 대답이 did로 가긴 하는데 이건 나중에 배울 목적어가 아니고 보호기 때문에 그래. 보호에 대해서 미리 살짝만 얘기하면 것이다 이 설명은 난 너 더 헷갈려서 그때 설명할게. Who is playing the piano라고 물었는데 만약에 그녀가 치고 있으면 she is doing that 하면 되겠죠. She is doing that. She is doing. She is playing the piano. She is만 해도 되겠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what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니인데요. 딱 봐도 시제는 현재 시제. 현재 진행형. 그렇죠. 그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겠다?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무엇을 요리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딱 봐도 what? 시제가 과거 니까 What did you cook? What did you cook?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무슨 과일을 가장 좋아하니? 하고 싶으면 What fruit do they like most? What fruit do they like most? 이렇게 물으면 될 거고 이 셋 중에 다른 뭐 일단 다른 놈이 한 놈이 있죠. 남들과는 다른 게 그렇죠? 그게 몇 번이다? What이 세 개가 보이고 있는데 아. 둘은 갖고 한 놈만 다르죠. 그 다른 놈이 누구야? 3번 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What fruit you?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내가 지금 방금 뭘 본 겁니까? 이 what은 다른 놈들과 달리 뭐다? 형용사다.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 됐습니까? 나머지는 그냥 명사죠. What is he doing? 끊어있기를 해도 벌써 티가 납니다. What did you cook? 하지만 what fruit do you like mos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됐습니까? 바르게 고쳤어라. 그럼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면 되겠네요. 그냥 됐습니까? 그래서 1번은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이지 Who is your name? 도대체 뭐야? 계속해서 What season do you like? 그렇지. What season do you like? 계속해서 What does your uncle teach at school? What does your uncle teach at school? Your uncle 한번 길어봤자 He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가르치는 게 한국어라면 그가 가르친다 He teaches Korean. He teaches Korean at school. 됐습니까? 여기다가 S, what 뒤에다가 S로 시작하는 무슨 단어를 넣을 수도 있죠. What does your uncle teach at school? 할 수도 있지만 What subject. Subject.
Does your teacher teach at school? Subject의 뜻은 과목. 과목. 근데 what subject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what은 좀 달라집니다. 지금은 없을 때는 의문 대명사지만 what subject일 땐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의문 형용사고 바로 그 문제가 2번이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고 얘만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의문 형용사일 때는 뭐를 이루고 있고 덩어리를 이루고 있고 절대로 이런 식으로 뭔가 끼어들든지 아니면 분리되거나 해서 절대로 안 된다 했죠. 그러니까 what season do you lik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라. 무슨 얘기 하고 싶었던 것 같고 네가 쓴 답을 끊어읽기대로 해석하면 돼. 네가 쓴 답이 있을 텐데 해석을 못 하겠어? 그럼 뭐라고 썼는지 얘기해 봐. What did you say to her? What did you say to her? 선생님 끊어읽기 왜 하는지 알아? 문장의 영어는 문장의 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이야. 그럼 what 해놓고 did you say 했고 to her 했으면 이거 무슨 뜻이겠어? 얘가 무엇이고 너는 말했니고 이건 그녀에게니까 아, 뭐겠어? 너는 그녀에게 무엇을 말했니? 그래 너 그녀한테 무슨 말했어? What did you say to h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 우리말로 무슨 말 하고 싶었어? 무슨 말 하고 싶었어? 네가 써놓은 걸 끊... 그는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니? 그래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무엇을 그는 아니 나에 대해서 이래도 되겠지. 그래서 답은? What does he know about me? What does he know about me? 자 선생님 지금 느끼는 게 뭔지 알아? 교회 수업하면서 지지난 수업하고 이번 수업하고는 너의 수준이 완전 달라진 것 같아. 어? 근데 어떤 변곡점이 왔어. 됐습니까? What did he know about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우리말로 무슨 얘기 한 것 같아? 너도 이제 슬슬 네 눈에 주 선생님처럼 이 표시를 안 해도 끊어읽기가 보여야 돼 이제. 아, 아직은 아니겠다. 조금 더 안 보이겠지 뭐. 그녀는 무슨 음악을 듣고 있니? 그래! 그럼 그 표현을 영어로 하면 네가 쓴 답을 불러봐. "맞든 틀렸든 불러봐. 나한테 검사 받는 게 아니고 너 지금 시험 치고 채점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수업 중이잖아." What music? 그래. 그거 부르면 되지. Is she listening to? 그래. 완벽하게 맞았네. What music is she listening to? 됐습니까? 그래서 끊어읽기대로 하면 무슨 음악을 What music? 그 다음에 Is she listening to 했으니까 듣는 중이다를 듣는 중이니? 라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니까 She is를 Is she 했겠지.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그녀가 뭐 예를 들어서 재즈 음악을 듣고 있어. 그럼 대답이 She is listening to said music. 아이고, 이렇게 대답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얘한테 What music is she listening to 한테 별표를 줬으면 나머지는 딴 거지 전부다. 됐습니까? 끊어읽기를 봐도 벌써 티가 납니다. 무슨 음악을 어떤 음악을 했고 이 다음에 is she 했으니까 얘는 의문 형용사 나머지는 의문 대명사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at did you say to her? 라고 물었는데 나 아무 말도 안 했으면 I
said what에 대한 대답 nothing 하면 되겠죠. I said nothing. 아무 말도 안 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할 때 드디어 겁 만드는 대신 나오는 거야. What did he know about me? 라고 물었는데 만약에 그는 알고 있다. He knows. 그렇죠? 네가 못생겼다라는 것을 that you are ugly가 되고 얘 또 접속사라 그래. 접속사. 접속사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뒤에 뭐가 나오는데 누가 다가 나오는데 다짜 떼버리고 겁 만드는 대신 했어. 그래서 아. 네가 못생겼다인데 얘 때문에 네가 못생겼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요런 대신이 좀 이따 곧 만나게 될 거야. 1학년 때 배우니까 이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내가 맨날 하는 거네 이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묻고 답해보세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lor I she likes yellow. 묻는 거부터 먼저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아. 그래서 what color does she like? Does she lik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she likes yellow. 그래서 이 what은 의문 형용사라는 얘기인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2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ovie is what movie is his favorite movie? Okay, 그래서 his favorite movie의 뜻은 뭐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영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what movie is it? 맞잖아. 됐습니까? What movie is his favorite movie? 자 여기서 한 가지 여기에 T도 대문자고 D도 대문자라는 건 얘가 뭐다? 교유명사는 뭔가의 이름이니까 됐습니까? 이걸 보고 뭐 How many days 이러면 안 돼 됐습니까? How long 이러면 안 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want 그래서 What movie is his favorite movie는 결국은 무슨 영화를 무슨 영화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want to be? 그렇죠. What do you want to be의 뜻은 뭐고 너는 꿈이 뭐? 너는 너는 꿈이 뭐니 말이고 그렇죠. 우리말스럽게 많이 해석하면 너 꿈이 뭐니 말고 나는 저 디자이너 되는 것이 되는 것을 원한다인데 영어스럽게 얘기하면 얘 비, 여기 비동사네?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있다 있다 중에서 얘는 이다고 이다에서 조금 바꿔서 내가 의사이다 라고 얘기하려면 의사가 되었기 때문에 의사이다 라고 하는 게 되다 라는 뜻도 있어. 되다. 그러면 what do you want to be는 무엇 그리고 원래 끊어 읽기는 이렇게 해야 돼. 무엇을 너는 do you는 want 하니 얘만 있으면 되다죠. 근데 하다시 앞에 to 있으면 몇 가지 뜻이라고 다 까먹었어 또 한참 됐으니까 네 가지 되는 것 되기 위하여 되기 위한 되어서 적어 주시려고요. 자 그래서 to be 부분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되는 것 되기 위하여 되기 위한 되어서 중에서 여기선 첫 번째 뜻인 되는 것을 무엇 되는 것을 원하니 자 얘는 원래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원래대로 하면 원래 원칙대로 하면 얘가 끊어읽기가 질문이 I want 나 원한다 무엇을 to be a designer 하는 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에 이 대답이 듣고 싶어. 얘가 선생님 뭔가 이게 덩어리는 원래 같이 움직인다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질문은 무엇 되고 싶니? 라는 질문을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
뭐 되는 것? Do you want? 근데 의문문은 뭐로 시작하는 게 자연스럽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의문사로 시작하는 게 자연스럽잖아.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제일 뒤로 간 거예요. 그냥 참고로 들어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엔 which입니다. 뭐 할 때 쓰는 거요? 선택할 때. 됐습니까? 그리고 which도 what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 없어? which하고 what하고 뭐 좀 비슷한 면을 얘기하라 그러면 뭐 어떤 게 있을까? 무슨 색깔? What color? 어느 색깔? Which color? 그래서 둘 다 의문 대명사도 되지만 의문 형용사도 된다는 거죠. 예. 뭐 명칭이야 뭐가 됐든 어떤 시도 된다. 자 그러면 뭐 back 있고 which 있고 your 있고 is가 있어. 그치? 근데 내가 조금 있다가 뭘 물어볼 거냐면 여기 만약에 your가 아니고 yours가 만약에 여기 들어있다면 어떻게 할지나 어떻게 해야 될지나 궁금해 죽겠어. 너도 궁금했지? your가 아니고 yours가 들어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지.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번 완성시키면 뭐가 될 거고 which 일단은 your가 있을 때는 which is your bag. 그쵸, which is your bag 이고 어느 게 네 가방이니 거고 만약에 yours가 있으면 which bag is yours. 그렇지, which bag is yours 라고 했겠지. 아주 훌륭합니다. 오 대단해. 자 위치가 조금 달라지죠. 위치, 위에 있는 위치는 의문 대명사지. 근데 밑에 있는 위치는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됐다니까. 됐습니까? 얘는 의문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완성시키면 Which do you like more? 그렇죠. Which do you like more? 알겠지. 어느 것을 너는 더 마음에 드니? 어느 것이 더 좋니? 근데 만약에 어느 꽃이 더 마음에 드니 하고 싶었다면 Do you like more? Which가 의문 형용사로 또 바뀌는 거죠. 됐습니까? Which flower do you like mor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이 아, 3번 맞네요. 3번. 3번은 완성시키면 뭐가 될 거고 Which book do you have? Do you need? 그렇죠. Do you need? 예, 뜻은 뭐고 어느 북이 어느 책 너는 어느 책이 필요하니? 그렇죠. 자 근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1, 2, 3이 전부 다 여러분들의 숙제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거지 얘들은 전부 다 뒤에 A or B를 다 붙여야 되는 거야 원래. Which is your bag? This or that? 이런 식으로 얘가 무슨 의문문이기 때문에 선택 의문문이기 때문에 A or B 마찬가지 Which do you like more? A or B? This or that? Which book do you need? This or that? 다 붙어 있어야 돼 원래.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은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서 읽어라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바르게 고치게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Which do you eat for breakfast, bread or rice? 그렇죠. Which do you eat for breakfast, bread or rice? 오케이. 그래서 왜 which, what이 아니고 왜 which입니까? 뒤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뭐가 보여? bread or rice가 보이죠.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하는 거야 상대방한테. 그렇죠. 그래서 for breakfast는 뭔 뜻일까? 이런 문장 속에서 for breakfast는 아침 식사로서 이렇게 해석하세요. 아침 식사로서 which do you eat? 어느 것을 넌 먹니? for breakfast로서 아침 식사로서 빵이냐 밥이냐 bread or rice. 그 다음 2번 바로 이거 쳐서 읽어볼까요? Which pen is yours? This or that? 그렇죠. Which pen is yours? 어느 펜이 너의 거니? 이거니 아니면 저거니? 골라야 되는데 A or B를 해야죠. 됐습니까? 이것과 저것 이러면 안 되겠죠. 이것과 저것 어느 게 내 펜이니가 아니고 이것 또는 저것 중에서 이렇게 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3번 바로 이거 쳐서 읽을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맞든 틀리든 네가 했던 거 해봐. 너 지금 시험 친 게 아니고 배우러 왔다니까. Which does she go to school? 아, takes를 아예 go to school? 아, 아. take which does she take to school the bus or the subway? 그렇죠. Which does she take to school? 됐습니까? 근데 which does she take a bus 안 볼 것 같아. Take a bus 무슨 뜻일 것 같아? Take the bus. 여기 the bus 있으니까 take the bus가 무슨 뜻일까? 아니면 뭐 take the subway는 무슨 뜻일까? 버스 타다, 지하철 타다죠. take가 뜻이 많다 그랬죠? 봤다도 되고요, 시간이 걸린다도 되고요. 여기처럼 뒤에 교통수단이 나오면 교통수단을 탄다. take a taxi, 택시 타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어느 것을 그녀가 타니 말이야. Which does she take to school? 어디까지? 학교까지. 됐습니까? 버스냐 아니면 지하철이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서 완성시켜주면 되겠네요. 가볼까요? 시험 치는 거 아니다. Which shoes is yours? These or those? Which shoes is yours? These or those? 그랬더니 These shoes are mine.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물은 거야. 뭐 이 여기 가까이 있는 신발이 있고 좀 멀리 있는 신발이 있는데 이거랑 저거 중에서 어느 신발이 네 거냐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좀 이따가 yours 뭐 대신 왔는지 두 개로 뽑을 수가 있죠. yours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가볼까요? Which do you want, orange juice or grape juice? 오케이. 발음은 신경 쓰지 말라니까. 네 마음대로 읽으라니까. 내가 교정해 준다니까. Which do you want? Orange juice or grape juice? 그랬더니 I want grape juice. 근데 원어민이 아마 이런 식으로 묻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Which do you want? Orange juice or grape juice? I want grape juice.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고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야. Which do you want? Orange or grape juice? 이렇게 묻겠지. 뭐하러 주스를 두고 해야 하는 거. Which do you want? Orange or grape jui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그래서 이제 아까 하기로 한 거 yours는 두 개로 뽀개면? Your shoes. Your shoes죠. 눈치챘어 내가 이걸 왜 뽀개라 했는지. 솔직히 말해서 저 아래쪽에 These shoes are mine 했을 때 벌써 했지. 그리고 이거 한 다음에 your shoes 한 다음에 네가 바로 눈치 못 챘으면 내가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을 것 같아. These shoes 안만 길어봤자 시켰겠지. 됐어? Which shoes are yours? These were those. 영어는 이런 쓸데없는 거 신경 씁니다. 됐습니까? 우리는 게임처럼 얘들이 아 뭐를 숨겨놨나 찾는 거죠.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뭘 배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에 내가 선생님이 문법은 뭐 배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했냐면 고백 점프 이런 거 게임 배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그랬어. 369 배우는 거하고 비슷한 짓을 하는 거야 우리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칼질부터 먼저 합시다. 됐습니까? 뭐 나오면 맨날 하는 짓이잖아. 됐습니까? 누구는? 나는 오케이. A or B 여기 있네요. 축구와 야구 중은 A or B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어느 스포츠를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어느 스포츠 한 대만이 됐습니까? 이렇게 잘리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요 앞에는 별표를 해놓을 예정이고요. 됐습니까? 다음도 별표를 하는지 볼까? 오케이. 2번 끊어읽기. 누구는? 너는 A와 B 중에서
그 다음에 무엇을 어느 것을 원이 원하니 별표 할까 딴 거 할까 그러니까 위에 거에 별표 했는데 밑에 거는 별표 할까 딴 거 할까 아무거나 골라봐 상관없어 다른 거? 다른 거? 그러면 네가 다른 거 한 이유를 얘기해 줘봐 좀 이따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바로 A or B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어느 우산이 무엇이니 그녀의 것이니 됐습니까? 그럼 별표 할까 세모 할까? 별표 그러면 내 생각이랑 같네? 됐습니까? 그럼 이 별표와 세모의 의미는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가 알 테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1번 문장 너는 축구와 야구 중 어느 스포츠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하고 물음표 했죠. Which sport라고 발음하면 안 됩니다. 아, sport. 라고 발음하면 Which sport do you like? Soccer or baseball?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있기도 했죠. 그래서 별표죠. 의문 형용사.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사과와 바나나 중 어느 것을 원하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ich do you want an apple or a banana? On a banana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느 것이니까 의문 대명사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과 저것 중 어느 우산이 그녀의 것이니 하고 싶으면 으? 그래서 이것과 저것 중 어느 우산이 그녀의 것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것과 저것 중 어느 것이 어느 우산이 그녀의 것이니? 하고 싶으면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which umbrella 하고 hers 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까지 또 선 긋겠죠. 왼쪽은 의문 대명사. 가끔씩 의문 형용사. 그 다음부터 when, where, how, why. how 빼고는 다 무조건 무조건까지 좀 그렇고 하여튼 거의 의문 부사. how는 가끔씩 how are you? I'm fine. 의문 형용사.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다 못할 것 같아서 이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 덜품 문제 풀이하도록 합니다.